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배드파더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이 사이트.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익적 목적을 인정받아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으며 또 한 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 이름이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다 라면서 성차별 논쟁이 일기도 했는데요. 운영진 측은 사이트에 등록된 아빠들은 81명, 엄마들은 14명으로 피해자 다수가 여성인 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드마더스의 신상도 똑같이 공개한다면서요. 이런 배드마더스, 배드파더스의 양육비 불이행, 단순한 개인 간의 채무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해요. 기본적인 생활비를 확보하는 건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되니까요.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여권이나 각종 면허 발급을 받지 못하게 하고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잠시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 정도로 처벌하고 있어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 건 아동학대나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모로서 역할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할 일을 하게 하는 제도 마련, 이쯤에선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새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냉장고 정리 하신 분들, 정리할 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있으면 아깝지만 탈이 날까봐 걱정돼서 버려야 하나 싶잖아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려야 할까요? 정답은 땡! 그렇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은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 기한인데요. 유통기한은 실제로 음식을 먹어도 되는 기한의 60에서 70% 선에서 정해진다고 해요.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 걸까요? 먹어도 건강에 no problem, 안전이 보장되는 기간의 소비기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조 일자와 유통 기한만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죠.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의 유통 기한과 소비 기한 이렇게나 달랐어요. 이런 점에 착안해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기존보다 90%까지 싸게 파는 일명 유통기한 임박몰도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연간 8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기보다는 소비기한을 체크해서 음식 낭비 줄여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주말입니다. 뭐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하지 않은 냉장고 정리하시는 거 어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해보시는 거 어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